올림픽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개최 도시 도쿄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결정적 카드로 꼽았던 백신 접종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일본 당국은 경기장에 1만 명 이하의 관람객을 수용하는 유관중 올림픽을 하기로 결정해 대회를 계기로 감염이 확산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각지의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일본으로 들어온 뒤 해당 바이러스가 없던 나라들로 퍼지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개강과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감염이 확산해 의료계 부담이 커지고 일본에서도 이미 확인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감염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지 공영방송 NHK의 집계를 보면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1,779명을 기록해 일주일 전인 16일보다 증가폭이 70명 확대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한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8일 연속 축소되다 20일, 23일 이틀 연속 증가했습니다. 요일별 집계 편차를 고려해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감염 확산 속도를 가늠하는데 오키나와 현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긴급사태를 해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감염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도쿄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한 도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23일 신규 확진자는 61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18명 많았습니다. 도쿄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2,959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67명으로 9.9% 확대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 후생 노동성에 조언하는 전문가 조직은 도쿄가 감염 재확산을 향하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23일 도쿄신문이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니시우라 히로시 교토대 교수는 인도에서 주로 유행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율이 올림픽 개막식 예정된 다음 달 23일 약 70%에 달할 것이라고 일본의 감염 상황을 전망했습니다. 오미시게루 코로나19 대책 분과회 회장 등은 도쿄의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은 것에 대해 확진자 수 상승 기조이며 감염자가 앞으로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가 관중을 1만 명까지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에 관해 오미 회장은 나의 의견은 말씀드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조직위 회장은 의료체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조직위 측이 향후의 감염 예측 상황을 안이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중 수용 문제를 다룬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조직위는 7만 7천 명의 올림픽 관계자가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 신규 감염자를 7.7명, 최대 입원 인원을 11.7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직위 측은 이 추산치가 상당히 엄격한 조건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올림픽과 관련한 감염 억제 대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이 확인한 결과 테스트 대회 때는 양성률 0.2%를 적용해 산출했는데 도쿄도 내 최근 양성률이 4에서 5%대인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조직위는 양성 반응자가 단기에 퇴원하고 2차 감염도 없는 것을 전제로 신규 감염자를 추산했습니다. 또 외국 선수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고 방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지난 19일 자국에서 백신을 맞고 왔다는 우간다 선수단에서 잇따라 감염자가 나오는 등 조직위 측이 고려하지 않은 변수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감염증 전문가들 사이에선 도쿄올림픽 최악의 시나리오로 올림픽 변이의 세계적인 확산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오미 회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앞서 대회를 개최하려면 무관중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는 대회 개최 자체에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스가 총리가 G7 정상회의에서 개최를 공언하는 바람에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제언하는 등 수위를 낮춘 의견을 냈는데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무시한 셈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감염 확산을 억제한다는 구상이었으나 수급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직장 접종으로 수백만 명 정도가 백신을 맞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신청자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등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결국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직장 접종과 지자체가 실시하는 대규모 접종의 신청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직장이나 지자체의 대규모 접종에는 모더나의 백신이 사용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9월 말까지 공급받기로 계약한 5천만 회분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입니다. 직장 접종이 호응을 얻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접종 정체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접종에 사용되는 화이자 백신 공급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6월 말까지 1억 회분이 공급되지만 7월에서 9월 공급량은 합계 7천만 회분으로 줄어든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불안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에 일본 정부는 공적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예방접종법상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를 18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장하는 연령은 60대 이상으로 한정하되 법령상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입니다. 한편 최근 대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일부 숨지면서 접종 기피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접종자의 사인과 백신의 연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접종 신청자들이 큰 폭으로 줄어 코로나19 방역에 자칫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5일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천수 중 위생부장은 실제 접종자 수가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14만 9,718명과 14만 50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해 21일에는 4만 8,813명, 22일은 4만 9,070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천 부장은 그러면서 잔여 백신을 우선 접종 대상자 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접종 가능한 방향으로 고려 중이라며 각 지자체와의 방역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건당국은 내달 1일부터 65세에서 74세로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접종 백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최근 백신 접종자들이 숨지는 사건 이후 접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대만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15일 대만 전역에서 일본이 무상 지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 85세 이상 고령자 등을 포함해 접종한 후 노인 희생자가 잇따랐습니다. 빈과 일본은 25일 오전 10시 25분 기준으로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사람은 169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직접적인 희생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대만에서는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확산하면서 고령자 접종이 대폭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일본이 도쿄올림픽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상 CNTV였습니다.